결혼 왜 했죠? 결혼 왜 했죠라는 말이 좀 그거나. 우리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형적으로 혼자서 사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네? 정말 뭐40 중반 전으로 결혼을 하면 일거주의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그 뒤에 또 따라 들어오는 인연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이부 종사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분한테 이런 말 해서는 죄송하지만요. 두 사람 간에 뭐 궁합이나 뭐 살이 있거나 충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첫 번째는 우리 기준님 자체가 남편이라는 자리가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남편분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합의도 잘 맞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분이 이렇게 조금 능력이 있고 뭐 경제적인 게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 기준님은 중년에 들어서도 내가 밖에서 조금 일을 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분이고요. 내 일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분. 원래대로라 하면 초년 시절에 10세 후반에서 20대에 내가 이렇게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아니면 돈을 벌어서 30대에 내 거를 만들어서 내 일을 하면서 혼자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본인은 이렇게 조금은 사주자치, 사주 기운 자체가 외로운 사주의 기운이다 보니 천성이 앞을 서서 내 가정을 빨리 반듯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가지는 남편의 인연법에 의해서는 조금은 다른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 조금 제가 앞서서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있고요. 뭐 이혼을 해라 뭐 내가 내이 무당이 눈에 보이는 게안 좋으니까 이혼해라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서로서로 조심해서 이왕이면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좋죠. 맞죠? 뭐가 궁금하세요? 사실은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해서 왔는데요. 네, 일단 물어보세요. 신랑 얘기를 먼저 해서 네. 그걸 먼저 하면 이걸 두 번째 물어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아이 성을 지금 신랑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로 인해서 조금 여기저기 조금 다녀봤어요. 전화 상담도 하고. 근데 서두르지 마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서두르지 말라가 아니라 안 바꿨으면 하는데요. 아이들이 또 너무 바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결혼 생활을 1년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저씨가 본인 많이 맞춰줘요? 네, 저희 사실은 다른 데서도 다 이제 서두르지 마라, 좀 늦춰라 해서 아니, 나는 좋은데 제가 재혼 안 했으면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좋은데 그런 금슬이 좋은데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게를 하는데 힘들게 시간을 내서 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좀 믿음이 갈것 같아서. 아니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무당들은요, 본인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할머니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앞으로를 말하지, 현재 상황을 보는 거야. 현재 상황을 보고, 과거 상황을 보는 거는 본인 애들의 생김새, 옷차림, 그거는 눈치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무당들은 눈치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본인한테 부부 생활 어떠세요?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물어보지도 않게 내가 일방적으로 본인 애들 말을 한 거잖아요. 맞죠? 본인의 사주에 비해서. 내가 볼 때는 두 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말을 한 거는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려면 이혼해라는 말이 아니라
뭘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건 아저씨가 본인 잘 맞춰주냐고 물어봤죠. 네. 1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부터 뭐 처음부터 안 맞춰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은 부부간에 누군가 하나는 누구 하나를 맞추고 살아가야지만 일부 종사가 되거든요. 그거는 천성하고 틀려요. 성격 성향으로 맞추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사주의 높낮이로 서로 간에 우리 아저씨보다 우리 기준님이 사주가 더 높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천성은 얼마든지 숙이고 들어가죠. 결국은 내 사주는 천성을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본인 애들이 탈 없이 결혼 생활을 앞으로 행복하게 꾸준하게 이별 수 없이 서로가 등을 안 돌리고 살려면 지금처럼 지금 맞추신다고 했잖아요. 아저씨가. 지금처럼 아저씨가 우리 기준님을 많이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본인은 천성은 여자의 태어나는 거는 여성의 역체를 태어나고 여성의 사주, 여성의 그 천성으로 지금 살아왔지만 사주의 기운은 남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만큼 강하단 말이에요. 남의 털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 털을 가지고 내 장사도 내 사업을 하고 살아가야 될 만큼 그 말 뜻은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의 사주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남편 노릇, 가장 노릇, 애 아빠 노릇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무능력하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 직업이 있고 올바르게 성품을 가지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가 그 역할까지도 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여자지만 아내지만은 가장 노릇 남편 노릇 하다 보니까는 우리 아저씨가 본인을 조금 많이 맞춰야겠죠. 맞춰야겠죠. 그러면 두 분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맞추기만 맞추면 정말. 그러면 선생님 신랑이 화가 나면 제가 조금 수고를 들면 신랑이 맞춰지잖아요. 네. 남자가 화낼 때 여자가 막 우르릉하면 남자는 더 화를 내니. 그렇죠. 남자가 화를 내면 제가 수고를 들면 남자도 아 그래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별탈 없을까요? 그렇죠. 제가 근데 뒤승질을 죽이면? 그 성질이라는 건 천성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는 성질을 맞추다 못 맞추고 결국은 사주가 튀어나와서 이혼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혼하자마자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바로 대에 들고 바바박 해갖고 바로 이혼하면 결혼하자마자 이혼하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싸워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달라요. 물론 사주가 천성을 이긴다고는 하지만 저는 또 반면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내가 간절함과 애절함만 있으면 내 천성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왔으면 더 좋죠. 제 말을 이런 걸 들었으면. 두 사람이 들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들은 사람은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아까도 금방 본인이 말했듯이 신랑이 화를 내면 자꾸 내가 이게 올라오더라도 정말 올라오더라도 내가 두 번은 실패안 해야지 세 번은 실패안 해야지 내가 자식 보고 살아가야지 그걸로 계속 눌려야죠. 그래서 본인은 밖에 털을 두고 산다고요. 집에서 밖에서 내가 내 일을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거나 집에서 살림만 하면 본인은 바로 우리가 병원에서 말하는 우울증. 네, 집엔 못 있어요. 내 삶이 팔자가 더러워서 팔자가 박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가 나이 먹고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본인은 밖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계속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지 그리고 옆에 상가가 들어서는데 혹시 거기에 같은 종목이 들어와서 들어올지 그것도 걱정이고 제 가게 하는 2층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해서
그 밑에 층은 가게고 2층에서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지. 제가 장사는 처음이라서. 그럼 요거 받아가지고 네. 그 번지 있죠? 어디 새로 생긴 건물. 아니요, 본인 지금 저, 장사는 아, 네네. 그터 번지만 좀 숫자만 적어줘요. 아, 네네. 여기가 1층이라고요? 네네. 1층이고 그 2층에다가 본인 살림집을 가진다는 말이죠. 이사를 해서. 네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한다고 해서. 잠시만요. 터가 나쁘진 않습니다. 터가 나쁘지도 않고 내 상업 터로도 괜찮고 그리고 내집 터로 가져도 괜찮아요. 이사하셔도 돼요. 이사하셔도 되는데 그 옆에 그 상가가 들어서고 같은 업종이 생길까봐 그게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언제 들어서요? 그냥 건물만 이렇게 세워놨어요. 건물만 지어놨어요. 지어놓고 아직은 거기 임대가 다 네, 뭐가 들어온 건 들어오, 아니고? 네,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10월달, 11월달 되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저는 그 장사를 계속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해도 근데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니, 저는. 두 개가 생기든 세 개가 생기든 물론 타격은 있겠죠. 네네. 하지만은 내가 진짜 내 밥그릇 다 뺏기고 내가 이 터에서 장사가 안 되고 본인 그렇진 않습니다. 과연. 괜찮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뭐 본인도 점을 여러 번 봤겠지만 선생님, 여러 번안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요. 근데 무당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는 질문을 맞춘다고 해서 아, 저 사람 이 질문 갖고 왔네. 이 질문을 맞춘다고 해서 연금한 게 아니에요. 무당은 첫 번째 내뺏는 게그 사람한테 가장 큰 고민이자 이걸 해결하면 본인의 아웃사이드로 주위에 있는 근심 걱정은 다 같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은 일적인 부분은 탄탄하단 말이에요. 다만, 현재 상황은 사이가 좋다지만, 가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맞춰가야 된다. 내가 잠자는 터, 우리 가정에서만 안정적으로 가면, 밖에 터는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 알겠죠? 뭐, 지금 아저씨하고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말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또, 그는 불안 속에 떨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흘러들이세요, 흘러들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장사는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렵게 시간 내고 와서 와 그렇게 한숨을 쉽니까? 왜? 아니, 저는 선생님 말씀처럼 두번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자, 그만 변하지 말고 내 천성을 꿋꿋하게 지키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나이가 있는데, 뭐, 나쁘다고 해도 힘못쓸 나이인데, 제가 맞춰주면. 맞추면 돼요. 맞추세요. 본인이 들었으니까. 네, 신랑이 성격이 불같고 막 화나면 그렇긴 한데, 평소에는 착하다고 막 하는데 화나면 좀 불같은 경우는 그 있어요. 화나고 불 같은 경우는요, 사주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천성 자체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성격 성향. 욱하고 화내고 이러는 거는, 뭐 집어 던지고 욕하고 이러는 거는 그 사람 사주에 욕하고 집어 던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생활의 환경,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전생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신랑하고 지금 그렇다고 하니 아이들 성은 안 바꾸는 게 좋다고 하신 거죠? 물론 저는 점사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다 무당말을 따르겠어요, 맞죠? 예. 제 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점은. 제가 조금 직설적인 점을 보다 보니까 나는 다른 선생들은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급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다른 선생들이 급한 거 아니다 조금 천천히 해라. 그거를 뭐내쪽 입장에서 뭐 끼워 맞춘다고 얘기를 합시다. 봤을 때는 두 사람 간에 탄탄한데 그는 말을 했겠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질문은 없어지는 것 자,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질문을 여러 가지 오겠지만 한 가지만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옆에 걱정거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애들 성을 바꾸는 거는 조금만 시간을 조금 더 보고 나는 한 2년, 3년, 길면 3년, 짧으면 2년 그때까지는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네. 그럼 제가 2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올 이유가 왜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점집은 안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에? 안 온다 자체가 근심 걱정하고 행복하면 점집을 안 오잖아요. 네. 온다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거든요. 나는 한번 점본 사람들도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2년이나 3년 후에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고비가 한 번은 온다는 말이죠. 아. 그때 가서 한번 내가 그걸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한번 보세요, 본인이. 그리고 나서 거기 무탈하게 넘어가고 났을 때, 그때 애들 성씨를 지금 아빠로 해줘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